Thank you.
제가 스틸북스에 가서 어떤 책을 사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. 제가 서점에 갔던 그 클립에서 보셨겠지만 간단하게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렇게 하얀색 봉투에다가 넣어주셨는데 제가 이걸 가방에 넣고 오느라고 조금 구겨지기는 했지만 여기 도장도 찍혀 있고 스티커도 있어요. 이런 건 이제 다 다이어리 꾸밀 때 저는 붙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조심스럽게 빼보면 저는 이렇게 두 권을 샀고요. 일단은 책갈피를 두 개를 넣어주셨어요. 같은 형태의 그런 같은 디자인의 책갈피인데 책갈피를 저는 모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석이라는 분이 쓰신 자, 친숙한 이방인 이라는 책이고요. 출판사는 은행나무입니다. 여기 뒤에도 쓰여 있지만 마이크로 인문학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그 시리즈 이름이 마이크로 인문학인 거죠.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질문에 답함. 지금 손 안에서 시작하는 인문학. 약간 작은 판형의 그런 책이에요. 딱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핸디한 사이즈이고 여러 개가 있었어요.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뭐 죽음도 있었고 선택도 있었고 혐오 이런 거 되게 다양했는데 제가 그중에서 이 자아를 고른 이유는 일단 한번 이렇게 쓱 훑어봤을 때 제일 좀 흥미로운 키워드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 학교에서 라캉의 그 뭐지? 욕망이론? 막 거울 단계 이런 거를 배우고 있어요. 여기에도 그거에 관한 내용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저의 이해를 돕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모르겠어요. 그냥 딱 펼쳤을 때 사실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를 때 저는 약간 좀 직관적으로 고르는 게 있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서점에서 몇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 서서 그 책을 읽어볼 수가 없으니까 딱 펼쳐서 보고 아, 내가 흥미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까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사는 편입니다. 그래서 느낌적으로 가장 흥미로울 것 같은 주제라서 샀어요. 사실은 혐오라는 그 책이랑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요거를 먼저 읽어보려고 요거를 샀습니다. 그리고 다른 책 하나는 요건데요. 얘는 지금 비닐 커버가 씌워져 있어서 비닐을 벗겨보면 레온이라는 책이고요. 아침 식사와 브런치 자연식 패스트푸드 레시피라고 쓰여 있습니다.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레시피북입니다.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사진하고 그런 레시피 같은 게 들어있어요. 여기 뒤에를 보면 훌륭한 아침 식사와 브런치는 레온이 걸어온 길에서 언제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답니다. 바쁜 아침에 여유를 줄 간단하지만 영양이 풍부한 그런 음식들. 요런 메뉴들은 여러분께 활기찬 아침과 건강을 선물합니다. 이게 원래 레온 요리책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레시피들을 또 모아서 만든 리틀 레온 시리즈라고 해요.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음식들이 그렇게 저에게 익숙한 음식들은 아니에요. 일단 첫 페이지부터 포리지로 시작을 하거든요. 저는 단한 번도 포리지를 먹어본 적이요. 포리지도 있고 오븐 사용해야 되는 요리도 있고, 플라워 스테이션의 호밀빵. 네, 막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실생활에서 실제로 음식을 해 먹을 때 참고하려고 산다기보다는 안에 그런 디자인? 요런 게 너무 좋았어요. 요런 거 너무 감각적이고. 되게 귀엽고 예쁘고, 그리고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느낌이 좋았고, 제가 이 책에서 내용적으로 좀 얻고자 했던 것은 실제로 그 요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그런 레시피가 아니라 저도 조금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좀 브런치를 제 나름대로 근사하게 차려먹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스스로에게 주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밤에 이 책을 보고 자면 아침에 조금이라도 더 일찍 일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잠들겠죠? 또 아침에 일어날 때는 분명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저도 이런 건강한 아침 식사를 좀 해보고 싶어서 아무튼 그러저러해서 뭐 디자인도 예쁘고 그런 아주 건강한 동기부여를 주는 책이기 때문에 샀습니다. 그래서
이렇게 두 권 샀고요. 저는 스틸북스 너무 좋았어요. 아마 제가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서점 탑 3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. 이제 그 여유롭고 한적한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. 제가 평일 그 딱 점심시간 때쯤에 가서 더 좀 한적하게 구경을 했던 것도 있는데 아무튼 되게 좋았고, 그리고 한남동이 저는 되게 심리적인 거리감이 멀었거든요. 저에게는 되게 낯선 동네였는데 의외로 저희 집에서 그렇게까지 멀지 않더라고요. 앞으로 또 시간이 있으면 종종 스틸북스를 들러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, 사실 굿즈도 좀 사고 싶었는데 제 지갑 사정을 고려하여 굿즈는 아쉽게도 이번에는 사지 못했지만 아마 다음에 가면 또 하나를 사지 않을까. 그럼 저는 요 봉투에 찍힌 요 도장하고 요 스티커 활용해서 스틸북스에 다녀온 저의 감상을 다이어리에다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